네, 7월 11일이죠. 화요일장 오마이주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과 없는 북미회담, 남북경협주의 운명은? 이라는 토픽으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신문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평화적인 해결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무역 갈등 심화 국면에도 남북 경협주들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앞으로 경협주들의 흐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장주 네. 아침에도 이제 그랬고 지금 오후에도 그랬지만은 오후에는 좀 나쁠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주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부는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무게가 비교적 크게 나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강세를 갖다 보이면서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대다수의 그 남북 경쟁력 관련주를 보면은 지난 어떤 이 남북 경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올라가던 그 순간 직전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들 관련주들은 그만큼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이런 악재가 나온 상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사도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이제 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엊그저께 일단 이 주말에 일단 그 회담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폭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폭락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보통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이제 비전이 없구나. 이제 팔고 이제 다른 걸 일단 봐야지. 하고서 일단 파는 것이고 그 파는 과정에서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면은 놀래가지고 일단 신용을 쓴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술을 쓴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담보 부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악성 물량들이 또 털려버리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식으로 매물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매물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조그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결과가 지금 이제 안 좋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일단 좀 강공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일단 뭐 군사를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한반도 주변에 몰려든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압박을 이제 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믿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심지어는 또 거기다가 선물을 주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은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 기브앤테이크로서 북한이 만약에 일단 미국의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미국도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전까지는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를 어떻게 홍보했냐면은 아무것도 북한에 제공한 것도 없이 비핵화를 갖다가 지금 이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와는 좀 다르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북한에 뭔가 이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지난번에 이제 반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강도라는 의미를 표현했었는데 그런 의미 쓰는데도 불구하고 쓰면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비핵화만 요구한다. 강도시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걸 의식한 듯이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겠다는 입장을 다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한다면은 북한 관련주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데다가 어쨌든 이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면은 저 북미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없다면은 뭔가 이제 또 기대감을 갖다 갖는 것이죠. 주겠다는 것은 어쩌면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시 긍정적인 이제 어떤 이슈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북한 관련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 이상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 관련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시 규제를 갖다 해제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올라가면 또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쯤에 이제 올라가면은 또 경계 매물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부분은 그것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 부분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바닥으로 또 다시 되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네. 또 사서 또 수익을 또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후속 회담이 또 열리지 않겠어요. 실무회담이 열리면은. 그게 또 일단 이번에 또 가서 좀 꼬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풀어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게 돼서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주겠다는 것은 이제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주면서 북한에서 받아낼 걸 받아내고 이런 가운데서 일단 뭔가 양자 간에 일단 꼬인 부분을 대소해 나간다면은 그때부터 또 한번 또 움직여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올라갈 때 팔아주고 다시 또 밀릴 때 사주고 그 다음에 또 후속 협상 진행하면서 또 한번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 또 올라가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일단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좀 올라갔다고 해서 북한 간에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한 그런 이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올리면 일단 끊어주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향은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종목 상담 방법 한 번 더 고지해 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입력해 주시면 라이브 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라이브 오마이 주식을 검색해 주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페이스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중국에서 제일 큰 이 배터리 제조사가 독일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LG화학, 뭐 삼성, SDI 모두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LG화학,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6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태 LG화학은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이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갖다 북한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서 일단 또 분석가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목표치를 낮추고 뭐 이런 가운데 주가가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이전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난 6월 달 초순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을 잔뜩 샀습니다. 그 평균 매입 단가를 갖다 본다면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일단 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평균 매입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 주가는 지금 이제 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파는 것이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더 좋은 주식을 사러 가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주가의 운명은 기관들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갖다가 굳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굳히는 이제 과정이 좀 더 이제 좀 등락 혼조가 있겠죠. 이 과정을 거쳐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20년에 가면은 아마 이제 배터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지에서 우리가 성장한 이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에서 큰 이제 중국 업체들을 갖다 당연히 압도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미래를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은 35만 원 정도 이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다시 또 눌렀을 때 또 재매수하고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5만 원 구간에서 이제 손절가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또 다시 한번 반등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와쿠와쿠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BH입니다. 이제 그 차세대 스마트폰의 핵심은 그 폴더블 폰이잖아요. 구부러질 그렇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휘어질 수 있는 거.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부품 공급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가는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그래서 23,000원이 지금 수익거래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애플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상태인데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갔던 상태였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밀렸다가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일단 스마트폰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납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내년에 일단 이제 가게 되면은 삼성에서 또, 지금, 폴더폰을 갖다가 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또 부품 수요가 또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용 각 기업의 내용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많이 좌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시장 분위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끊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27,500원 정도면은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대밀리면은 잡아주는 게 좋겠는데 그때 만약에 27,500원에 이제 끊었다가 다시 만약에 25,500원 근처로 다시 오면은 그때 다시 또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500원 부근에서 손절가 잡아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익 실현이죠. 아 이익 실현 가격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 물어봐 주셨어요. 5,250원이 매수가라고 하시네요. 자, 이분 저희 방송 애청자신데요.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제약주들 잘 갈 것이다 또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니다 이제 모멘텀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국제약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 이제 케어의 어떤 수혜주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만은. 다른 신약 개발 관련주는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의 어떤 성공 확률도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보사 같은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발주가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많이 빠진 데 대한 기초 반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떤 부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퀘션 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국제약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낙폭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 반등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관들이 좀 입지를 하면서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반짝했다가 다시 또 고가선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의 성격이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그래서 이쪽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또 이슈가 또 터지면은 또 한 반짝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한번 끊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5,650원 이런 선 부근에 오면은 한번 끊어주고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의 어떤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시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일단 주가가 좀 반짝 오르면서 고가선을 길게 탄 부분은 경계선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뚫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확실히 제가 5,650원에 끊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650원 부근에서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4시 30분까지 SNS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